네, 지금은 웹캠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캠 카메라로부터 한 30cm 정도, 보통 줌 강의할 때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웹캠의 특징이 주변의 소음도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된다면 웹캠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위해서 여기 지금 웹캠을 쓰고 있고 웹캠 대신에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탠드 마이크 지금 필라라고 해서 십몇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 마이크 거의 5cm 정도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음 시작합니다. 네, 지금 녹음이 시작되고 있고 소리가 5cm 정도로 가까이 입을 대고 있는데도 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네. 자, 근데 소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경계선 여기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된다면 웹캠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위해서 여기 지금 웹캠을 쓰고 있고 웹캠 대신에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지금 녹음이 시작되고 있고 소리가 5cm 정도로 가까이 입을 대고 있는데도 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네. 자, 근데 소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웹캠의 특징이 주변의 소음도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된다면 웹캠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위해서 여기 지금 웹캠을 쓰고 있고 웹캠 대신에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지금 녹음이 시작되고 있고 소리가 5cm 정도로 가까이 입을 대고 있는데도 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네. 자, 근데 소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